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열병식에서 새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등을 선보인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 등 기존에 공언한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특성상 과시용 가짜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발언은 핵사용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위험하고 또 무능한 발언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밤 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6일 VOA에 북한 정권이 전날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 중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주목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북한의 기존 SLBM인 북극성 4,5형에 이은 북극성 6형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ICBM 사거리에 고체연료 SLBM을 언급한 것에 따라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안키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도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등장은 김정은의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다며 조만간 고체연료 미사일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는 독재자의 위상을 나라 안팎에 과시하기 위해 열병식을 활용하고 이를 위해 거짓 선전도 서슴지 않는 만큼 김정은의 보여주기식 행사 분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o the thing we have to remember about North Korean parades and what they show is that historically the missiles they show have been mock-ups. The fact that they may have had to use a Hwasong-15 because the Hwasong-17 failed in the launch on March 16 suggests that they don't have many actual missiles. 미국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도 주목했습니다. The threshold for North Korean nuclear use has been lowered. In other words, if they see their hostile enemies taking actions that in any way threaten North Korea short of invasion, they would potentially use preemptive measures.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도 김정은의 발언은 핵은 억지용으로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선대의 핵 노선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육군대학의 라미긴 국가안보전략과 조교수는 김정은이 대외적으로는 제재를 완화 해제하라는 압박, 국내적으로는 경제 악화에 따른 위상 약화 우려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과 체제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복잡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것처럼 김정은도 핵무기의 역할을 억지용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근본 이익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차기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후보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새 보고관이 북한 정권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강력히 이행하는 방법을 찾고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임 후보자로 8명을 공개하고 오는 6월 이사회에서 적임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새 보고관이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데 단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26일 VOA에 새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접근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유화적 태도를 취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며 이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f course, special rapporteurs
always have to maintain a semblance of neutrality. But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the UN resorts to special measures, special procedure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is that a widespread pattern of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has been identified. So if you have a special rapporteur in place, the assumption is that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re being committed. So there's no need to keep the gloves on. In boxing terms, the special rapporteur must take off the gloves and go after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정권을 압박할 방안을 특별 보고관 개인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이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very difficult to deal with on all of these issues. But we also need to come up with ways that we can press the North Koreans. This requires not just somebody saying we've got to do something. It also requires a lot of willingness on the part of the member countries of the United Nations to continue to pressure North Korea on these human rights issues. So 미국과 유럽, 한국의 인권 단체들 사이에선 퀸타나 현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 인권의 정석으로 불리는 UN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권고안을 강력히 이행하는 노력이 미흡했고 대북전단 금지법 등 주요 사안에 일관적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부는 이런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새 특별 보고관은 특히 탈북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 등으로 탈북민 숫자가 크게 줄긴 했지만 이미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It's very good to hear from those with original evidence and experience. And just know what occurred to them, what their views are now that they've seen the world outside. And that is very important to be a very good listener and open to hearing what happened to all these people. 코엔 전 부차관보는 또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는 대북 관여에서부터 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고안들이 있다며 새 특별 보고관은 이 권고안을 잘 검토해 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6년 임기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정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이 독립적으로 조사해 이를 UN에 보고하며 그동안 태국 출신의 비틴 문타폰 줄라롱콘 법대 교수,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에 이어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 출신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보고관이 3대 특별 보고관으로 활동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230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VOA 집계 결과 미국의 대북 제재 관련 몰수 소송이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몰수된 자금이 1,70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루돌프 콘드레라스 연방판사는 최근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 자금 59만 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 우드의 자금 172만 달러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8년 해당 자금에 대한 최초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당시 검찰은 이들 기업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미국 달러로 거래하면서 북한 정권이 원하는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의 위장업체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위안이 우드는 적도 기니에 있는 북한 임업회사 칠보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거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사례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미국 정부에 몰수된 대북 제재 위반 자금은 공개된 액수를 기준으로 기존 1,491만 달러에서 1,723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미국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북한과 관련된 불법 자금이나 선박 등 유형물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최근 법원이 연이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전체 몰수액도 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몰수 총액에는 지난 2019년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았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호와 지난해 몰수된 유조선 커리저스호의 매각 대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몰수 총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와 북한에 납치돼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들은 와이즈 어네스토호의 소유권을 주장해 매각 대금을 일부 수령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몰수 소송에 앞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벌금 납부에 합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5일 호주의 물류기업 톨 홀딩스가 대북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613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와 벌금 납부에 합의한 기업들의 납부액 총액도 기존 6개 기업 310만 달러에서 7개 기업 924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이 여전히 위치 정보를 끈 채 중국 해상 등을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한때 한국 깃발을 달았다가 현재 북한 화물선이 된 도명호가 22일 중국 스다오홍 동쪽 약 50km 떨어진 지점에서 북상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앞서 도명호가 지난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북한산 석탄을 운송한 사실이 포착되자 보고서에서 이 선박의 안보리 제재를 권고했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올해 보고서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 대상으로 지목한 다이아몬드 8호 등 선박 6척이 선박 자동식별장치 AIS를 끈 채로 계속 운항한 사실도 이번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이 미국의 적대 행위를 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26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또 북한 정권의 위협 대응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이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뻔뻔해지고 미국의 핵심 가치와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죄 행위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기술과 지적 재산 절도,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첩보 행위 등을 언급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법무부가 이런 불법적인 범죄 행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특히 범죄 행위자들에 대한 공격적 기소와 첨단 기술을 통한 해킹 활동 차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계획에 대해 한미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27일 서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미국의 띵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러 창립자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5월 20일쯤 한국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언론들은 21일쯤 미한 정상회담이 유력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퓰러 창립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 한국이 첫 방문지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미한 양국은 지난 수십 년간 매우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